보통 한 2만 보는 기본으로 걸은 것 같아요. 97kg에서 78kg. 변비가 엄청 심하거든요. 진짜 좀 심각하게 심하거든요. 그래서 저 이거 먹고 진짜 괜찮아졌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산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에서 1등을 한 서영입니다. 탑3 함현수입니다. 김인옥입니다. 저 연예인 된 기분이었어요.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언제 또 할 기회가 없잖아요. 찍으면서 뭐 예쁘다 예쁘다 해주셔서 진짜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 오늘 하루. 감회가 좀 새로워요. 제가 노력해서 이제 얻은 베네핏 같은 거잖아요. 내 변한 모습을 촬영한다는 그 느낌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감동이나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 시작할 때 35%에서 시작을 해서 한 14.8 정도? 97kg에서 78kg.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이제 희귀병 질환이 있는데 허리가 점점 굳는 이제 그런 병이에요. 살이 점점 찔수록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가고 더 힘들어져요.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상금도 있었고 애기만 보다가 이제 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면은 예쁜 옷도 입고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도 싶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 컸어요. 하루에 걷는 운동량을 2만 보는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요. 제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. 반 근무 끝나고 나서는 만 보 정도는 그냥 걷고 들어가자 목표를 잡고 걷고 집에 들어가서 오후에 또 시간 맞춰서 또 나와서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뛰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. 식단 조절을 조금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아요. 음식도 단백질 위주로 조금 많이 먹고 나쁜 탄수화물 좀 안 먹고 제가 좀 통이 크거든요. 대식가인데 하이버지 먹고 중간에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식단을 좀 줄인 것 같아요. 그렇게 2주 하니까 위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. 이제 배부름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. 사실 제가 유산화 제품들을 다 좋아하거든요. 그중에 이제 헬스팩은 거의 기본으로 항상 먹고 있고요. 이번에 제일 도움받았던 건 요거 뉴트림 액티브. 여기 단백질 함량이랑 영양 성분이 다 맞게 돼 있어가지고 챌린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 헬스팩이요. 안 하다 하려니까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도움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. 아 근데 진짜 도움받은 건 이거 하이버지요. 제가 변비가 엄청 심하거든요. 진짜 좀 심각하게 심하거든요. 이거 하이버지 먹고선 진짜 변비 진짜 심하셨어요. 일단 제가 이번에 챌린지를 하면서 꼭 지키자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을 잘 자는 것이었어요. 기존에는 이제 2시, 3시쯤에 자서 다음날에 이제 일이 없거나 스케줄이 없으면 11시, 12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자고 8시 이전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제 제 몸을 좀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고 내 몸이 뭔가 준비된 상태?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. 그거 건강적으로 너무 좋아서 저는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. 한번 건강을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단은 시작하고 그거를 내 습관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건강해지니까 지금 이번 챌린지를 기회 삼아서 저처럼 상금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웃으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산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와 함께 모두 건강하세요. 유산화 화이팅! 화이팅!